폭력적이고 무서운 소속사 대표의 접대 강요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. 더군다나 그의 눈밖에 나면 신인 배우는 스타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. 길쭉길쭉한 매력을 발산한 장자연.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접대 자리가 힘들었을 수 있겠죠. 그럼 그거 당한 거고. 걔 다 당한 거죠. 근데 지금 신인들도 다 똑같아요. 엄마가 직접 핸들링하고 이런 데는 그리고 집에 배경이 좋고 아예 이제 손이 안 가는데 꿈은 연예인이고 집이 상당히 좀 형편이 안 좋거나 특히 뭐 지방에서 왔거나 왠지 그냥 느낌상 오늘 여기 안 들어가면 내가 영원히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겠구나라는 그 압박감이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압박감보다 얘들이 훨씬 커요. 2008년 7월 4일 김 대표의 3차 신문조서. 그는 드라마 감독과 친분을 쌓으라며 장자연을 태국 골프장에 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장자연 문건에 적힌 골프 접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. 해외 골프 접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2008년 5월, 김 대표는 장자연과 함께 태국에 갔습니다. 태국을 오라는데 막 그렇게서 막 울면서 울고 있었어요. 저녁에 태국을 오라고 한다고 또 거친 표현을 사장이 한 걸로 알아요. 그래서 장이가 많이 울고 있었고. 2008년 5월 16일 태국 골프 여행 멤버는 여럿이었습니다. 장자연과 김 대표, 드라마 감독, 신인 배우 최모 씨 등이 함께였습니다. 장자연 일행이 골프를 친 곳은 태국 파타야 인근에 위치한 까오키아오 골프장입니다. 골프 여행에 동반한 드라마 감독은 정세호 PD. 그는 M, 청춘의 덫, 내 인생의 황금기 같은 히트작을 연출한 유명 PD였습니다. 가만히 보면 되게 갈등 구조가 있으면서 은근히 보면 가족적이에요. 이들은 골프를 치고 현지 숙소에 묵습니다. 이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. 이곳에 장자연과 정 감독 둘만 남겨두고 나머지 일행은 50km 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.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. 도대체 왜 감독과 여배우만 한 숙소에 머물게 한 것일까요? 정 감독은 골프 접대 강요에 대해 불기소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. PD수첩은 정 감독을 만났습니다. 나쁜 놈은 꼭 쟤들도 좀 골프 좀 배우고 싶다네요. 그래서 간 거야. 그리고 걔네들은 2박 3일, 3박 3일 먼저 가고 예. 나는 나온 게 다야. 근데 그때인가? 아니 내가 프로골프 몰라서 나는 개똥 같은 소리도 하지 말라 그래. 그러니까 이 새끼도 어떻게 100만 원 그 액수를 엮어서 네. 액수를 맞춰보려고 하는 거야. 그는 장자연과 함께 골프는 쳤지만 어떤 접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. 피디님하고 장자연은 안 나왔다고 하셨고 하면은 오후에 나와 애가 그러면 좀 합류해서 쉬지. 카드 타고 오니까 그러시고 나중에라도 뭐 자기네들이 왜 숙소 옮겼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? 근데 야. 어쨌거나 같이 어울리다 갑자기 지들끼리 욕만 했어. 이 사람들아 이거 뭐 하는 거야. 그거 관심도 없었어. 골프 접대 취재 중 PD수첩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. 태국에서 장자연 일행의 가이드를 했던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. 마제스틱, 마제스틱, 네, 마제스틱. 정체인, 그, 정체인 쪽에. 거기 3일 있다가 나중에 끝났으니까, 그러고 나서 그, 이제 지금끼리 다닌다고 차만 줬지. 차 주고 이제 골프장 다니고 왔다 갔다 식당 다니고 그랬지. 하지만 정 감독이 묵었던 숙소가 아닌 풀빌라, 그리고 일행들이 달랐습니다.
한명이 장자연 소속사 대표고 한명은 메인저널이었고 하나는 뭐우은지선가 보좌관장인가 지라고 그랬거든. 하나는 장자연의 친구고 하나는 뭐 신문사 사장님이고. 또 다른 태국 골프 접대가 의심되는 상황. 김 대표의 출입국 기록에도 5월 두 번의 태국 행이 찍혀 있습니다.